최고. 먹어볼까? 아, 먹어. 짠. 어, 여기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너무 좋다. 그치. 진짜 너무 이쁘다. 아, 지효 이거 찾았다. 어? 뭐야? 비상식량 싸운 거. 맘마야? 지효, 우리 지효 자다 깼어요. 자다 깼는데 여기 어디야, 지효야? 배경 괜찮아? 배경도 공항에서 가는 이런 거. 와, 사람 엄청 많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공항에 다 모였네. 올가을 최고의 공항 패션. 얘 까치머리 봐. 저희는 지금 황금 연휴를 맞아서 해외여행을 가려고 공항에 왔습니다. 오늘 목적지는 어디 가지? 어디 갈 거야, 불떡이? 우리 일본 가지? 네, 저희 일본 삿포로로 놀러 갑니다. 슈! 네, 옆자리 동생 만났어요. 이거 하고 싶어? 벨트? 벨트 할까지요? 아, 벨트 하고? 헤드폰 꼈어요? 꿀떡이 음악 나와? 음악 나와요? 손님 여러분, 저희 비행기 곧 이륙하겠습니다. 좋아서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l take off soon. Please make sure that your seatbelt is securely fastened. Thank you. 와, 드디어 홋카이도 도착을 알리는 도라에몽입니다. 꿀떡 엄마는 아주 당당하게 먼저 뛰어갔죠. 네, 돈 찾으러 갔습니다. 환전하러. 저랑 꿀떡이는 지금 JR 기차를 타러 갑니다. JR 인포메이션 센터가? 아, 거기서 만나? 도메스틱 가만히 있어. 아, 거기서 봐요? 거기서 만나? 네. 돈 보다 갈게. 네. 가자. 저희는 이렇게 여행을 오면은 분업을 합니다. 꿀떡 꿀떡. 꿀떡, 저기 말 있다, 말. 여기 동물 보고 가자, 지호야. 이게 홋카이도에 사는 동물들이래. 음메. 호랑이. 곰은 연어를 먹지. 연어 초밥을 먹어요. 기린도 있다. 꿀떡 엄마를 보내고 꽤 멀리 왔는데 저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꿀떡이. 엄마가 우리를 찾을 수 있을까? 저희가 기차 패스를 구매를 했는데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을까? 아기랑 여행 오면 항상 엘리베이터 찾는 게 제일 힘들어. 엘리베이터가 안녕하세요. 그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을까? 다시 다시. JR. JR이 이렇게 맞아. 右側にあります. 아, 속고대. 하이, 아리가토데마스. 쑥스러웠습니다. 일본어 공부를 한 1년 전부터 했어요. 아직 엄청 못하지만 그래도 여행을 위해서 조금 공부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톡톡히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꿀떡아. 꿀떡이. 오, 인포메이션 센터 찾았습니다. 홋카이도 레일 패스 카운터. Hello. I bought a rail pass, so here is my voucher. So you have the 4-day pass, so when to when? From today until next Tuesday. So from now, we are going to Sapporo Station. Okay. Can we reserve a seat? Yes, I reserve the seat for 2 adults, right? Yeah, thank you. 다 샀어. 홀떡이 옷 갈아입었네? 몇 분이야? 지금 10분 뒤로 가야 돼. 10분 뒤? 바로 가야 돼. 5분이면 간대. 우리가 지금 안 와봐. 내가 할게. 짜잔, JR 탔습니다. 우리 이거 타고 삿포로역까지 가자. 기차. 기차. 우리 오늘 그거나 리뷰해 볼까? 오늘 일찍 오면서 까먹은 거. 첫 번째 까먹은 게 돼지코. 이제 어제 사는 거 까먹었지. 어제부터 이제 슬슬 게이지를 올렸지 저희가. 뭘 게이지를 올려? 돼지코 같이 확인했는데. 내가 돼지코 사느라 그랬잖아. 공동 책임이지. 아침에 내가 핸드폰이랑 그 충전기 안 챙겼잖아, 한마디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꿀떡이 신발 안 챙겼습니다. 신발 안 챙겼어. 신발이 하나밖에 없어. 꿀떡이 수영장 갈 때 신으려고 했던 여름 크록스만 하나. 꿀떡아, 이거 타면 30분 만에 삿포로 여기 도착한대. 최고지. 최고. 와.
열심히 아이스크림을 주문하고 있는 울떡아빠. 울떡아빠는 과연 뭘 주문했을까? 와! 먹어볼까? 아, 먹어보자. 아빠? 아! 저희는 정신없이 공항에서 JR을 타고 학부로 여기 와서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와. 와. 확실히 그 공항은 좀 외곽이었는데 여기는 조심하시다 그렇지? 지우야 앉아서 가자. 택시 10분만 앉아서 가자. 조금만 삼차 조금만 10분만 10분만 가자. 얼른 숙소 가자. 아, 숙소 지금 왔습니다. 들어가보자. 지금 진짜 신발 벗고 들어와봐. 신발 와. 지금 신발 벗고 신발 벗자. 신발 벗고 가지는 신발 벗어. 고생을 해가며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응, 신발 벗어. 들어가자. 됐다, 들어가자. 우리 여기 3일 동안 머물 숙소에 와봐. 주방은 분리돼 있어. 어, 주방 있어? 우와. 진짜 우리가 이번에 이 숙소를 고르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더블 침대 두 개. 더블 침대 두 개. 거기에 독립. 어, 분리를 할 수 있는 방. 이야. 좋다. 여기 옷장도 있고 침대 두 개, 에어컨 그리고 꿀떡이. 꿀떡이 오자마자 리모컨부터 집었어. 어, 수건도 많이 있다. 수건도 있어? 여기 이렇게 있고. 어, 수건 많다. 어, 세탁기도 있어. 세탁기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수건 많아. 욕조도 있어 심지어. 욕조. 야, 엄청 갈 필요 없겠다. 네. 청소 상태도 되게 좋다. 깨끗해, 깨끗해. 여기 보면은 발뮤다 그 토스트기도 있고 커피포트. 쓰레기통, 전자레인지. 여기도 조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여기 따로 있다. 아, 화장실은 따로 있어? 어. 좀 약간 센스 있는 게 우산이 이렇게 있어, 우산. 와우. 어. 셋이 머물기 딱 좋다, 여기. 어, 되게 좋고 진짜 좋은데? 솔직히 호텔보다 나 안 나. 나. 다행이다. 정비를 좀 하자. 우리 재정비하고 저녁을 즐기러 가야지. 저 삿포로 도착해서 숙소에 지금 놔두고 첫 번째 일정으로 모이와 전망대를 가려고 합니다. 저희 숙소에서 가까운 게 전차를 타고 가야 돼서 멍멍 전차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그쪽에 조그맣게 전차 승강장이 있죠. 어? 바로 신호 왔다. 멍멍. 와,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삿포로에 해가 지고 있어요. 안녕, 스미마셍. 모이와 야만이 이키마셍카? 고츠라. 모이와 야만 이키마스. 아, 하이. 아리가토우고자이마스. 꿀떡이는 지금 즐기고 있어요. 아, 일단 유모차 접어야겠다. 어, 꿀떡이가 좋아하는 노란색이다. 기차. 이거 탑파? 저희는 전차에 내려서 전망대로 가고 있습니다. 와, 나 땀 엄청 많이 났어. 진짜 장난 아니지. 어. 아, 전차에 사람이 엄청 많이 타. 전차 진짜 장난 아니더라. 오늘 가는 전망대는
세계 3대 전망대? 일본 세계 3대 야경 명소? 왜 웃어? 아, 그거 뭐 3대 짬뽕, 3대 라면, 3대 500 막 이런 거 다 그 같은 류 아니야? 지금 3대, 일본 3대 야경을 보러 온 거야. 근데 누가 뽑는 거야 3대를? 뭐 일본에서 했겠지. 지호는 왜 그렇게 신났어? 도저히 그냥 신났어. 여기 근데 경사가 좀 세다. 와. 지호는 편안하게 오니까 기분 좋지? 다 온 거 같아 그래도. 저기 표지판 보인다. 자기랑 나랑 케이블카 처음 타는 거 아니야? 그런가? 나 말고 누구랑 탔어? 자기 아니야? 얘는 이렇게 신났습니다. V 한번 해줘. V. 이쁜 짓도 해주는 거야. 와. 서비스가 좋네. 지금 딱 우리가 해질녘? 약간 노을 질랑 말라? 그러니까. 고를 때여가지고 되게 좋은 거 같아. 해지고 야경까지 보고 오자. 딱 지금 타이밍 좋을 때야. 확실히 명소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았는데 석양 지는 걸 보면서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 그 도시의 조명들이 쫙 깔리니까 진짜 예뻤어. 힘들었지. 그 짐도 많은데 유모차까지 가지고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 그때 직원분들이 좀 배려를 많이 해줘서 잘 갔다 왔던 것 같아. 성인 한 명당 2만 원 정도. 케이블카를 먼저 탄 다음에 모노레일을 한번 갈아타고 가야 정상에 도착할 수 있어. 총 소요 시간은 편도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케이블웨이가 아니고 약간 레일웨이다. 그치. 모노레일이네. 모노레일이네. 와, 도착했다. 여기서 하자. 야경부터 보고 찍을까? 찍어달라. 아니 여기 지금 줄 짧은데. 아. 울떡이. 아, 여기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너무 좋다. 그치? 진짜 너무 이쁘다. 아리가또 드리마. 그 도시의 불빛들을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까 너무 예뻤어. 와, 바깥에 한 정상에서 꿀떡이 한판 씨름을 하고 실내에 있는 전망대로 들어왔습니다. 자연님 뜨거워 조심해야 돼. 맛있어? 맛있어요? 이 인생청 코코아. 코코아 오늘 처음 먹었습니다. 인생청 코코아인데 지금 따뜻한 거야. 밖이 너무 쌀쌀해서 따뜻한 거야. 나도 한번 먹어볼게. 아빠 먹고 아빠 한 번. 근데 그렇게 뜨겁진 않아. 여기 노래. 저희는 지금 내려가려고 케이블카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명이시군요. 되게 약간 눈치 주는 세 명인데 왜 이렇게 보내줬어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나 그래서 오시모토 기억해 주세요. 어, 저쪽으로 들어가. 여기 들어가. 약간 울컥하기도 하면서 오늘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제 저녁 먹으러 가자. 지금 엄청 늦은 저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5시 반도 안 됐다는 거. 해가 너무 빨리 져서 지금 너무 늦은 시간 같이 보이는데 사실 네, 6시도 안 됐습니다. 지금 손잡이 꽉 잡으세요. 아 근데 아니, 내가 이렇게 돌려서 할게. 그냥. 아니야 얘 지금 깨어있어도 괜찮아. 손잡이 잡으세요. 지호 즐기고 있는 거 같은데? 괜찮아 지호야? 너 조심해야 돼. 꽉 잡아. 요 손잡이 꽉 잡아. 응. 제작진 협의하에 안전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신났어 지금. 해지니까 더 신났어. 네 일단 저희 안전하게 촬영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어? 지금 바로 왔다.
어? 뭐야 이거? 이거 아니다. 저 안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아 예약이래. 예약? 어, 저 환청하는 건가 이제? 아니 아니 저 안에서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 아. 뭐 이벤트카 같은 건가 봐. 아니 뭐 저런 게 있지? 아 이게 어차피 이게 순환선이니까 저 안에서 밥을 먹으면서. 아, 되게 괜찮다. 우리 내일 알아볼까? 아빠. 꿀떡이. 아빠. 꿀떡이. 전차 타는 줄 알고 설렜어? 아, 다시 이제 돌아가는 전차를 탔습니다. 어구구. 아, 이번에는 사람이 좀 많이 없어요. 아주 좋아. 저 여기 앉아. 여기 자리 있어. 앉아. 고추는 베이스가 좀 독특하다. 약간 진짜 그 식당에서 음식 다 했어요. 일본까지 와서도 말썽 피우고 있는 우리 꿀떡. 우와, 어쩌다 보니 다노코지 상점가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다노코지 상점가에 있는 교자집. 인터넷에서 맛있다는 글을 보고 왔습니다. 와, 드디어 입장. 제 마제소바랑 만두 잔기 세트 이런 걸 먹을 겁니다. 야 꿀떡이 먹을 준비 됐어? 너 만두 좋아하잖아. 응? DJ야? 뭐야 너? 짠 할까 주야? 짠하자. 짠. 짠. 일본 와서 처음 먹는 생맥주. 더 달래. 아, 야 너무 부드럽다. 왜 이거 안 마셔? 맥주 달래.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 이거는 꿀떡이가 좀 더 커서 어른이라서 마실 수 있어. 꿀떡이 아빠 먹는 거 다 먹고 싶구나. 미안해 근데 안 돼. 지호 손 좀 짚어주고 이걸로 닦아줄래? 손 닦자. 아 잠깐만 손 닦고 배고프고 꿀떡이 열심히 먹고 있어. 저기 맛이 어땠어요? 마제소바 잘 먹었고 만두는 맛있어. 아 진짜 만두 맛있어? 나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궁금해. 꿀떡이 치킨 먹어? 치킨 먹어요? 이렇게 막 야외에서 이렇게 먹고 너무 감성 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애기랑 여행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못할 것 같아. 아니 근데 우리 작년에는 후쿠오카에서 그거 했잖아. 아 우리 포차에서 먹었구나. 포차에서도 먹고 오뎅바도 데려가고. 아. 그때가 아. 대단했던 거지. 이렇게 막 와, 노상도 막 이렇게 막 와. 노상이 막 이렇게 먹는 거 너무 좋아. 지금 이제 벌써 숙소에 갑자기 쏙 들어왔고요. 저희가 에어비앤비 숙소를 한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정말 큰 포션을 찾아낸 게 바로 여행 와서 저녁 때문입니다. 자, 지금 저희는 이렇게 편의점에서 맛있는 야식을 사와서 즐기고 있어요. 오뎅들을 사왔죠? 냠냠. 이것도 많아. 와, 저는 맥주를 한 캔 사왔죠? 근데 이렇게 TV도 보면서 여기 우리 오늘 입었던 옷도 빨래 돌리면서 잘 즐기고 있는데 꿀떡이는 짜잔 방에서 자고 있어요. 하, 이게 에어비앤비를 한 최고의 이유예요. 거의 90%. 거의 90%. 물론 방 면적도 넓고 세탁기도 돌릴 수 있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았는데 여행 와서 아까운 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오늘부터 맛있어. 맛있다. 딱 우리나라랑 좀
향 스타일이 다르네. 호텔이나 이런 데는 그 원룸에 다 같이 있어야 되니까 아기가 자면 어른들이 뭘 못 하잖아, 엄마 아빠가. 근데 에어비앤비에 가니까 침실이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아기 잘 때 우리들끼리 거실에서 한잔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 뭐 먹었어요? 오뎅. 과자랑 거기 유명한 푸딩, 오징어. 일본의 편의점 음식으로 유명한 거 다 먹었어. 잘했다. 오뎅 진짜 맛있더라.